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손발에 동상 걸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파 대비 행동 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등의 질환은 물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방심해선 안 되는 겨울철 빌런입니다. 겨울철 한파 대비 행동 요령 함께 알아볼까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량 질환 증상 및 병원 연락처를 숙지하고 주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한파 발생 시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외출 시에 보온용품 착용 필수입니다. 빙판 길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심한 한기,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 한량 질환을 증상을 느낄 때 바로 병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하는 한파 정책도 알아볼까요? 매년 한파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상황 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취약 계층 보호 대책 수립, 각종 시설 관리를 수행하는데요. 한파 대책 종합 상황실에서 24시간 상황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취약 계층에게 보호물품 및 난방요금 지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매서운 날씨 소공기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겨울철 행동 요령을 꼼꼼히 숙지하여 한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다양한 한파 정책도 잘 활용하여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고 싶은 종로구 정보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